야 먹으라고. 아 왜 주는데 먹지를 못해. 어 욕 나올 뻔했네. 이 기본적인 흑자도 모르고 흑자 공부를 하셨어? 공부를 아예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어려워요. 하늘 천따지 검은 연우를 왕. 진짜 모르겠네. 삼시가 삼시가 이거 글자가 뭐야 이거? 아 근데 제가 원래 영문학과여가지고. How's weather today? 삼식이와 삼숙이의 궁중수라실록. 우리가 한 팀이 이제 되니까 또 한 팀이니까 됐으니까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늘 화이팅, 오늘은 진짜 크로스 화이팅, 화이팅. 삼식이 삼숙이 크로스. 1단계 힌트 주시죠. 누구야 뭔데 누가 와. 어? 1단계부터? 아! 저 약간! 조리사님! 조리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야? 왜? 가요? 우리가 이겼잖아! 잠깐만! 이거 우리가 잠깐만, 이거 한 대 맞아야지! 이거 한 대 맞아야지! 아니! 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참참참이잖아. 그러면 참깨 뭐 이런 건가? 꽤 좋고 참소라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참돔. 이제 일단 참으로 가시죠. 어머. 일단 참 쪽으로 가시고. 참 쪽으로. 네, 2단계 한번 주시죠. 네, 2단계 한번 주세요. 안 돼. 왜? 봐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이거까지. 삼식이 머리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 진짜 다 가렸습니다. 눈 떠도 안 보이네. 진짜 1도 안 보여. 음식 이게 음식이에요? 이건 음식 아니고 여기 위에 음식이 있나요? 어디? 해봐. 아. 이게 약간 봐봐. 야 왜 안 먹어? 어. 안 먹는 게 아니라 왜 안 줘? 하고 있어봐. 야 먹으라고. 아 왜 주는데 먹지를 못해? 왜 주는데 먹지를 못해? 김첨지야? 김첨지야? 있다. 운수 좋은 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치? 먹어봐. 응? 이게 분명히 나물이야. 채소야 채소. 써. 아 달진 않아 보통. 달진 않아? 응. 보통 고기는 아니에요 절대. 더 먹어봐. 상추는 절대 아닌데? 그리고 이게 딱 이것만 딱 메인 음식은 아닐 거예요. 남았다. 야, 남았다. 누가 봐도 채소. 자, 참참참을 했잖아. 참참참을 했어요. 참참참을 했는데 참나무. 당황한 것 같은데? 야! 약간... 야 맞추는 거 아니야? 잠깐 참나물 파스타 이런 거 있잖아. 참나물 파스타. 어? 가볼까? 할 거야? 정답! 자, 참나물 파스타. 네. Try this pesto with your favorite dried or fresh pasta or in appetizers, sandwiches, salads or main dishes. 오, 욕 나올 뻔했네. 아, 근데 제가 원래 영문학과여가지고 오, 욕 나올 뻔했네. My gosh. 한 번만 더 들려. 진짜 이거 그리고 진짜 너무 맞아. 안 들려. 여기서 맞아 이렇게. 솔직히.
appetizers, sandwiches, salads, or main dishes. 샐러드 하나 들었어 나는. 샐러드 에피타이저. 영가 맞네 삼식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 주식이 아니고 우리 에피타이저예요. 샐러드 같은 에피타이저. 참나물 샐러드. 아니야? 왜 이렇게 웃고 있지? 미쳐버리겠네. 어우 열받아. 아 굉장히 모욕적이다 미치겠다. 아 그러면 우리가 영어 듣기 평가도 생각해봐봐요. 영어 듣기 평가도 직접적인 단어 나오면 그게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샐러드 에피타이저 했다는 거는 오히려 메인 디시일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추측? 그러면 우선 4단계 달라고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4단계 힌트 주세요! 오 이 깜짝이야! 뭐야! 아! 뭐야! 아! 저기서 왜 나와? 아 뭐하는데? 아 깜짝 놀랐어. 우와 오. 진짜 저 양반 왜 저러.. 아 아저씨! 어? 어? 철가방? 철가방? 쓰라고요? 오늘 좋은 데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 파스타면. 아저씨! 참나물 네. 파스타가 또 일로 나가시게요? 참나물 파스타 말고 뭐 참나물 크림 파스타 이런 거 아닐까요? 참나물 오일 파스타? 참나물 오일, 오일이 많이 어울리긴 한다. 참나물 오일 파스타랑 참나물 크림 파스타 두 개 가시죠. 정답! 정답! 참나물 오일 파스타 혹은 참나물 크림 파스타. 정답 드립니다. 순간 싱그러운 향이 입속에 팡! 팡팡! 파라바랑 팡팡! 고소한 페스토 소스에 정확하게 가리된 파스타면 그리고 신선한 오일의 조화. 휴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곳이 태양빛 가득한 시칠리아로구나. 싱그러운 참나물 향이 입속에 팡! 팡팡! 파라바랑 팡팡! 고소한 페스토 소스에 정확하게 가리된 파스타면 팡! 팡팡! 파라방 팡팡! 팡팡! 파라바라방 팡팡! 팡팡! 파라바라방 팡팡! 시칠리아가 뭐야? 시칠리아? 시칠리아? 이탈리아? 예? 야 정신 차려. 아니 아니 시간, 잠깐만 은은한 뭐뭐 향이 페스토 파스타! 참나물 페스토 파스타? 그래! 참나물 페스토 파스타! 페스토가 해산물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그래? 아니야? 참나물 오 지저스 우리 또 아닌가 봐. 어떡해. 아 우리 몸, 우리가 이거 못 맞추면은 제작진들이 겁먹네. 정답! 참나물 페스토 파스타! 와! 어! 맞아! 와! 와 대박이다! 맞았어! 뭐 그런 명칭이 있나 봐! 와! 와 근데 맞췄다 대박이다! 와!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음식을 주시오. 어머 셰프님 감사해요. 이게 명칭이 참나물 페스토 파스타. 우선 향을 한번 느껴봐도 될까요? 왜냐면 참나물 하면은 향이거든요. 오오오. 와. 잘 먹겠습니다. 아 돌돌돌돌 라라라라라라라. 첫입은 무조건 크게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가자!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잘 어울린다. 참나물 어디에 좋아요? 면역력에 좋죠 일단. 오. 응. 그리고 요즘에 좀 면역력이 좀 중요하니까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시기니까 지금 많이 먹어야지. 참나물 리필 돼요 셰프님? 면역력 좀 키우게. 삼식이 맨날 봐야 되니까. 넥슨 아시죠? 넥슨. 넥슨 알죠? 네. 넥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사내 식당 계속 이렇게 나온대요. 네, 웰스토리. 이랄만 나지? 참나물 먹고 면역력 좋아지니까 이게 계속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요즘 카트라이더 핸드폰으로도 나왔잖아. 맞아, 엄청 넥슨 광고 아닙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면역력이 강해졌으니까 이 면역력을 이용해서 면역력에. 시조 한 편 쓰는 거 어떠? 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시조 쓰러 가시죠. 내 동기 삼시가 너가 한번 읊어보거라. 참나물 파서타 참나를 찾았다. 이건 인정하노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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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이야. 완전 참이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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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야. 3회 만에. 네, 오늘은 좀 되게 기분 좋게 이겼죠, 그렇죠? 메롱. 아무튼 우리 제작진분들도 이제 저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다음 주에도 맛있는 술 한 상을 또 먹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삼식이와 삼식이의 궁중 술하실록.